그렇죠. 자, 바로 시작하는 거 같은데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 1세트 경기 우아이 선수 대 폴라리스. 오, 정대 비율 좀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단계를 치다면서 하단 타이밍에 딱 뒤집고 들어왔죠. 저 점프 시동이 3.8배 37 데미지 잡기 심리한 거. 자, 이게 작년 파이터 스프레에서 무아에서 패배했는데 이번에 가요. 어떤지 폴라리스. 와, 이거 잘 놀았어요. 어, 아, 미친다. 기아했지만 그래도. 자, 와, 야, 무적기를 받으시는. 무적기를 보고 무적을 뜨게. 오, 오, 시드 반응. 와, 반응 너무 좋아요, 폴라리스. 야, 오늘 폼이 하도 좋다 얘기만 했는데 또 맞아. 이거 와, 상세를 보고 한 커맨드가 내가 제가 알기로 6.23 이거든요. 아니 이게 상세를 보고 반한 커맨드 자체를 커맨드가 어려운데 6.23이잖아요. 야, 근데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모든 장을 다 쓰긴 했지만 무아이 선수로. 자, 이렇게 되면 마무리는 안 되면 너무 힘들잖아. 약간 멜티블러도 어떻게 보면 자원 관리 싸움이거든요. 우와, 아, 이거 예상했어요. 야, 마지막 중후반에서 운영으로 잡아야 됩니다, 모아이. 이게 결국에는 펄스가 굉장히 선유지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잘 때리고 모아이. 저 이력을 확죠. 물론 이해시도 안 된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공포터 잡았고 한 방에 벽으로 갑니다. 공작 위치 바꾸고. 자, 역시 이번 연도 에보 챔프 이제 강하군요. 진짜 안 좋아하고 공작 이쪽도. 자, 이번에 아, 이거 중단 인척하다. 이거 확실하게 페이크 넣어주고 있고요. 이게 좀 풍부하게 오랜만에 맞으면 잘 안 보여요. 다시 한 번 더. 이거 EA 하단 계속 좋은데 의심하게 넣어요. 이번에 너무 많이 넣어요. 프레이트림 잘 넣어주는 것 같아요. 아, 한 번 더. 이단은 잘못하면 시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선수가 프레이트에 온 게 신기한 거예요. 자, 시대당 EA 카운터 시도. 이게 딱 구도가 서로 이제 난투도 센데 차이가 있어요. 모아이 선수가 주도권이 있어요. 먼저 안 가도 돼요. 그렇죠. 어차피 까둘 게 있고 세이버 먼저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근데 공중적으로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장소이 워낙 각도가 좋아서 그렇죠. 흔히 말하는 완벽한 각도죠. 저 완벽한 각도의 장소. 먼저 선턴 오소잡기 감수잡기요. 자, 이번 중단 첫 타담에 하단 냈지만 와, 야, 이거 힘리가 한 방 돌았죠. 그렇죠. 아까 거 반응 유도해서 한 방 한 건데 이번엔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름 리스펙 플레이죠. 너무 아프고 4,400. 자, 유리 플러스 6이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또 유리 가져가면서 게이지를 쓰면 세이버 유리를 많이 가져가는 캐릭터입니다. 대박. 작게 할 건 지금 예상한 것 같네요. 여기서 맞으면 위험하니까. 우와! 자, 공대고 여기까지 완벽해. 스위치점프 예상해가지고 기다렸다가 어? 리벤! 와! 좋아요. 이거 모르면 당하는 거거든요. 이야, 이번에 공중에서 같이 이거 시키다. 폴라리스 피세기 준비해 왔네요, 지금. 아니 리셋 패턴 심각한데요? 대회에서 그냥 리셋 패턴이 엄청 위협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아이 선수는 모르면 당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다시 한번 감상세 해가지고 좋았고요. 그럼 백티션 내밀었는데 자, 이거 지금 에보 챔프가 고전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자, 오늘 좀 경수 많은 상태예요. 다시 한번 걱정 아니었지만 와, 오! 다시 한번 점프 캔슬 하면서 건져주고요. 라운드 차 가나요, 폴라리스? 아, 미스! 아직까지 괜찮아, 아직까지. 자, 점프의 카운터 슈도. 이쪽도 높다 보니까 좀 미스가 있죠. 아직까지, 아직까지. 장풍 현재. 어? 와! 쏙했어요. 아, 자, 시드 대신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와, 3단 줍니다. 자, 이거는, 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막기 굉장히 힘들죠. 자, 점프 짜잔짜리기 때문에 총 3번 들어와서. 한번 더. 이게 좀 애매하게 하거든요. 오, 잘 막았어요. 위험합니다. 자, 지도 아빠. 아빠 지동에 좋은 거라서. 무적지만 의식한 모아이. 마무리가, 어? 저. 여기서 마무리하기 괜찮긴 한데요. 어, 잘 막고 있긴 한데. 역! 아, 시드 심리! 잘 들었고요. 상대 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왔다면! 걱정! 미스가 없다면 폴라리스 아니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우승 후보였던 에버 챔프 모아이 선수가 지금 탈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금. 이야, 괜히 세이버 장인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런 이만할 터프에서 폴라 에버 챔프 내가 없었다. 그렇죠. 그 자리에 만약에 나를 만났다면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나를 만났다면 오늘 이 공중 리셋 셋업이 너무 잘 통하고 있어요. 리턴도 좋고 지금 흐름 탔습니다 폴라리스. 와, 이거 급등형 뭐죠, 이거? 이건 안 되겠다. 한 번. 무난하면 안 된다. 자, 와, 이거. 어, 실수? 너무 크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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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도 하려고 했는데 반응이 너무 어려운 편이죠. 너무 빠른 반응 요구해서 상대를 보고 뭔가를 할 수 있긴 한데 빡빡하죠. 갑작스러운 상황이라서 레벨 전가를 잘 막았어요. 오오 특기한데 오지. 아 이거 이러면은 위험합니다. 홀라리 때 역시 무화이 시작합니다. 자 게이지 하나 떠도 상대 안 차니까 자 이번에 정경 어디? 오 잘 막았어. 자 오 아발론 완전 작기 모든 걸 봐야 하는 최강의 반격기거든요. 이야 여기서 약간 로망 실현하고 있는. 자 오, 이거를 확인. 보고 받은 이번에 아 하지만 거기서 거의 침착 실드를 하면서 야 이거 반응 너무 좋았는데 야 아발론과 저를 발동했는데 그래도 이거를 또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아 이거 진짜 겁전이거든요 지금. 아 이게 괜히 애매 챔프가 아니에요 역시. 어이 낚시 덩어리 오토바 해주고 한번 간보고 있어. 야 진짜 살짝 딜레이로 줄 수 있거든요. 정말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타이밍. 자 다시 올라오고요. 다시 터잡고 낮은 하단 이번엔 그만 보여주고. 자, 와 이거 그거를 쫓아가 잡아요. 자 앞점 잡는다. 이거 확인 잘하는데 아 이거 아픈데요? 너무 아픈데요? 자, 데미지가 이상해요? 자 상대 일단 끝까지 다 때리고요. 아 이러면 힘들겠는데 이거? 한번 아 대박 진짜. 자 이거 조금 중간간 아 양양 같은데 아 역시 쉽게 되지 않습니다. 자 다쳐야 되거든요. 야 이제 볼라이스게 자 이거는 듣고 싶겠어요 지금. 와 이거 리셋했는데 낙법 느끼셨어요 볼라이스. 이야 우아이 선수가 리셋 노렸지만 시청하게 대응한 폴라리스. 자 벨게에게 마지막 라운드거든요. 자 이거 우와 힙당이 좋았고요. 리셋 자 5회 리셋 정으로 몰아가고 과연 잡아내는가 2023년도 엘보 챔프를. 리셋 나다가지 지금 응답 보내주고 자 우와 이대고 이런 승자 가도 안 치고 한 번만 리셋입니다. 한 번만 한번 많이 유리하고 여기 대덕 자 여기서 대박 조심해야 돼요. 라스트 하트 있거든요. 그렇죠. 실장 안 돼, 실장 안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안 가요. 갈 필요가 없어요. 위험하거든요. 시간 내 편이다. 어제 불피. 와, 이거 역까지 빠진다. 질러주는 모아이. 오, 와, 대박. 오, 위험했어요. 자, 이거 첼첼 이용 받고. 피해 왔고요. 설마. 마무리는 안 되고. 자, 어차피 속도 끝까지 놓으신다. 나딴 판다. 리셋. 자, 와, 이거를 시작이 나는 모아이? 저, 이러면 또. 몰라요. 이시시놈인데. 정혁, 정혁? 책 막혀야 돼, 이거 방치 안 된다. 아, 여기서 대이변! 엘보 챔피언이! 야, 엘보 챔피언! 엘비 챔피언 떨어뜨리는 폴라리스! 패자전에서 떨쳐내고, 여기서 진출합니다. 연달 아무 선수한테 2연패를 하면서. 이게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그쵸. 야 이거 진짜 변수거든요. 아 근데 오늘 세이버 보여준 퍼포먼스 다 보여줘서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렇게 세이버를 플레이하는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필살기 패드 오늘 방송에 다 보여주지 않았을까. 네